아내분이요,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깔끔하게 갈라지자. 내가 당신한테 준 예물 시계 있지. 내가 가구 살 때 붙은 돈 있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집 보증금에 넣은 거 있지.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서 줘. 안 보내면 소송할 거니까 똑바로 알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제 바로 신혼이혼입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또 다른 영상에서도 예전에는 황혼 이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가 이혼하는 신혼이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께 함께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출발합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한 3주 정도 지난 아주 풋풋한 그런 신혼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같이 싸우고 또 불같이 화해하는 그런 스타일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연애를 할 때에도 많이 다투고 많이 싸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싸우고 화해를 많이 해보면 결혼해서도 잘 산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 우리가 다 맞춰가는 과정이었겠지 생각을 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다툼이 엄청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상견례를 어디서 할지, 결혼식장을 어느 지역으로 잡을지, 뭐 한복은 어느 색깔로 위아래를 맞출지, 이런 작은 다툼이 아주 구르고 굴러서 아주 커져서 결혼식 2주 전에도 이 아내가 아 나는 못 살겠어, 우리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못 산다니까? 위약금 물고 그냥 파혼하자니까? 다 오빠 뒤집어 엎어! 파혼을 통보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설득하고 화해해서 결혼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잘 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요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자, 우리가 신나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신혼부부 여러분 아시죠? 뭘 생각해야 되죠? 가족들, 친구들 선물 챙겨야 되잖아요. 가족들 선물을 고르는 데에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 싸움은 너 결혼 준비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고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도 번져가지고 아주 큰 싸움이 된 거죠.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도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돌아와서 공항에서도 신혼집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아 예전처럼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분이요,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하루라도 빨리 발빼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거든?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깔끔하게 갈라지자. 근데 일단 정리할 건 해야 되잖아? 내가 당신한테 준 예물 시계 있지? 그 롤렉스 시계 있잖아, 그거랑 내가 가구 살 때 붙은 돈 있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집 보증금에 넣은 거 있지?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서 줘. 안 보내면 소송할 거니까 똑바로 알아. 이렇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은요, 내가 진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아내가 요구한 대로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줘야 하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사연을 듣고 너무나 속상한데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요,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혼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나 아 너랑 못 살겠어 그만해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듯이 결혼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정말 내가 억울하게 아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놓고 나한테 이혼 통보를 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상황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겠지만 사실은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산분할 문제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극도로 짧은 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요, 내가 들고 온 것은 그냥 내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 네가 들고 온 것도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로 받은 시계,
예물로 준 가방, 서로 그냥 각자 가지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감정이 많이 틀어져서 아 무슨 소리야, 각자 돈으로 산 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이런 상황이라면 원칙은 내가 산 건 내가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물도 남자시계 여자시계 이렇게 있으면은 원물반환이라고 이제 법률상으로는 표현을 하거든요. 반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분이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전세보증금 넣은 거 돌려줘. 네, 이거는 이 금액 그대로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내분이요, 아 가구 샀던 돈 난 그거 가구 보기도 싫으니까 그 돈 그대로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가구를 산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그 혼수장만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중고가로 어느 정도 협상을 해가지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70% 60%를 현금으로 줄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도 말이 안 통하고 협의가 아예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내가 들고 온 거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실무에서도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신혼이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